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치면서 화이팅 한번 하면서 시작하죠.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좋은 하루 될 거다! 예야! 자, 전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조금 조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급등했거든요.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참 별로 영양가 없는 뉴스더라. 자, 하루 전날은 미중 간의 스몰 딜 합의 때문에 강하게 올랐다라고 뉴스에서 말하고요. 그 다음날 조금 주춤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스몰 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바로 하루 만에 뉴스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냥 이유를 찾기 위한 그런 뉴스를 내보내던데요. 참으로 좀 아쉽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단기간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그냥 조정이다. 자, 윗골이 좀 달고 있고 아랫골이도 조금씩 다는 양호한 조정이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11%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1% 하락,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05% 하락, 독일은 0.20% 하락인데 갭 상승으로 여기 얼마나 세게 올랐습니까? 2.3%인가 올랐는데 양호한 겁니다. 그죠? 자, 미국도 보시면 20일, 60일 다 지지하는 모습에서 그냥 적당하니 거래도 별로 터지지 않았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그냥 숨고르기 장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해 종합도 스트레이트로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양호합니다. 니케이 전일 휴장이었고요. 자, 가권 상당히 양호하고요.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태환님 반갑고요. SD1님도 반갑습니다. 자, 미중 간의 스몰 딜 내용 안에는 확실하게 발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환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달러 기조에서 약간 약세로 전환하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도 1184원, 1200원대에서 확 내려왔으니 별 무리 없고 여기를 한 번에 깰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반등 나오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밑으로 밀려도 밀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자, 중국 위안화도 지금 현재 7.07입니다. 7.15까지 갔던 강세를 이제 약간 약세 전환,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환율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큰 흐름을 보자면요. 연준에서 지금 자산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는 아니다 함에도 국채 매입 위주로 한다. 단기 자금에 대한 금리가 너무 폭등하고 하니까 10% 가까이 초단기 금리가 폭등하고 하니 시장 유동성 좀 공급하는 차원에서 국채 매입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국채를 매입하면 달러가 시중에 조금 많이 유통이 돼요. 그러면 달러 유통이 많이 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렇습니다. 약달러로 약간 보내기 위한 하나의 또 포석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고 있고 그런 면은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 자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이제 반등을 또 하니까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양호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연기금 들어오고 금융투자 그리고 골고루 지금 보험 투신에서도 골고루 지금 최근에는 코스피 4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스몰딜 합의했으니 이제 큰 우려가 그죠? 안 해도 우려, 해도 우려. 항상 시장에는 제가 예전에 방송하다 보면요. 크루드 오일 해외 선물 방송할 때 보면요. 오늘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변동성 심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매일 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 느꼈어요. 맞습니다. 이 시장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투자할 만한 그런 여건이 지금 아니에요. 그것은 상승 추세 잘 갈 때, 어떨 때, 2017년처럼 이렇게 끝내준 상승 추세로 갈 때에도 중간중간에 시장이 위험한 상황도 봉착을 하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죠? 좀 길게 한번 나볼까요? 아직까지도 2018년도부터 해서 하락했던 이 추세를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하락 추세예요. 다만 바닥권에서 하락 추세 상단인 2100까지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랐다는 부분이 양호한 상황이고, 조정은 가볍게 나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로 반등시도 나올 수 있는 조금 희망적인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처럼 저점 팍팍 깨고 내려갈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무적인 상황은 20일과 120일 갭으로 뛰어넘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주춤주춤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일의 시초가 정도를 잘 지켜냈으니 별 무리 없고, 오늘 약간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0.3% 정도 하락.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다우존스 0.22%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0.25% 상승 중입니다. 자, 여기 이평선 다 뛰어넘은 거 보이시죠? 이평선 다 뛰어넘었어요.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더 많이 점쳐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분봉으로 돌려가지고 봅니다. 시장 거의 커플링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 장중에 선물하고 거의 커플링 되고 있다고요. 지금 올라가니까 출발상 갭 하락해서 지금 출발할 것 같긴 합니다만 빠른 반등 한번 기대해 보겠다. 죄송합니다. 자, 전일 이슈는 헬릭스 HLB가 엘리바입니까? 적어놨는데 맞을 겁니다. 자, 합병 소식 때문에 강한 엘리바 맞습니다. 강한 상승세 시연했고요. 같이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비롯한 바이오주 강세 보였고, 남북 경협이 어저께 좀 강세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1년 4개월 만에 5만원권 돌파하는 그런 상황,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본 일왕 즉위식이 22일에 있는데, 일본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한다는 소식 때문에 여행주, 그동안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항공주 전일 좀 급등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터키를 제재하겠다라는 표명을 하고 있고, 터키 대 크루드족, 크루드족에게 시리아 정부군이 가세를 해주겠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상당히 또 중동 지역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란 유조선 비격 등등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장 시작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큐리 어제는 바빴어? 한 가지 조금 기분이 씁쓸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구독을 왜 그렇게 취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패턴을 압니다. 끝내줘야 잘 맞아떨어지고 하면요, 구독자 팍 늘고요. 조금 주춤하면 구독자 막 빠져나가요. 그렇게 냄비인가? 그죠? 그렇게 냄비인가? 이렇게 한마디만 딱 던져줄게요. 자, 그래도 먹은 게 훨씬 많다. 훨씬 많다. 그렇게 딱 이야기할게요. 그냥 그런 행태들이, 파다닥거리는 행태들이 너무 웃겨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더 웃기는 이야기 해볼까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면요 괜찮은데, 조금 싫은 이야기 하면 싫어요. 막 꼽힙니다.
우리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유료 회원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 좀 체크해 드려야지. 현재 시장 0.06% 코스피 하락 출발했고요. 자, 코스닥 0.07% 상승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거 해외 시장과 연동되는 거, 그거 아침 체크한 겁니다. 마이너스 0.3으로 끝났거든요, 야간 선물이. 그런데 왜 별로 안 빠져서 시작할까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거 미국 선물 따위 안 봤다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미국 선물이 반등 조짐 보이니까 0.3 안 빠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이야. 플러스 전환하면서 시작해요. 아침에 해외 선물 따위 안 보면 모른다고요. 자, 미희님은 아침에 체크리스트 강의에서 들었으니까, 그죠? 이제 체크하시겠지. 자, 외국인이 최근에 수급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죠? 현대엘리베이 가자! 그죠? 한방 맞았지만, 눈탱이 한대 맞았지만 바닥일 거다, 낙폭과대다,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여기서 올라가서 수익, 여기서 내려온 거에 손실 만회, 그러면 비슷비슷해진다. 비슷비슷해지고 있어요. 비슷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5-6% 먹었으니 누적으로 따지면 별 손실도 아닙니다. 그죠? 그대로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대로 안 돼서 뭐 문제였을지 몰라도 3분이 있어요. 자, 셀트리온 18만 깨면 조금 단기 강세는 휘청거리는 겁니다. 여기 5일선 깨는 시도 넣으면 저는 약간 축소하기를 권유 드렸어요. 그죠? 다 던지지 마라. 3분의 1 정도 청산했다가 올라가면 3분의 2 있잖아. 어떻게 다 먹어? 3분의 1 청산했다가, 많이 밀리면 3분의 2까지 청산했다가, 여기 17만 6천원권 오면 다시 사놓으면, 그죠? 여기 낙폭 피해내고, 먹은 거 여기서 잘 챙겨내고, 다시 사놓아서 올라가면 또 먹고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삼성전자 5만원 돌파했고, 들어갑니다. 하이닉스 0.75 올라가네. 노 프라블럼. 들어갑니다. 안 쫄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쫄 거 하나도 없어요. 요 규리 쫄이냐? 본전 다 돼갈걸? 쫄 거 하나도 없다. 응?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추가하라 할 때 추가했나 모르겠다. 그랬으면 단가 적당하게 아까 말했던 전략대로 잘 가는 거고. 기아차 좀 문제인데요. 엔진 결함 이야기 나와서 현대차 6천억 규모, 기아차 3천억 규모로 영업이익에서 털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란 BMW도 있고요, 연비속인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것도 있어요. 엔진 결함 다른 회사는 없습니까? 라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라고. 조금 더 지켜봅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이게 뭐 망하는 회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빠진 게 어딨냐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빠졌어요. 지켜봅니다. 전일 추가 매수했습니다. 전일 추가 매수했어요. 그렇죠?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업종 1, 2위 안에서는 적절하게 그런 장기술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이상한 잡주 아니니까. 자, 양호. 그죠? 가는 놈만 가는, 그죠? 그런 상황 나올 수 있다. 주도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딱 두 개 다 갖고 있어. No problem. 현대 엘리베이 반등 나오니까 별 무리 없고. 셀트리온 여기 지키면 되고, 18만원. 자, 기아차도 반등 좀 나와라. 너무 많이 빠졌잖아. 응? 많이 묻다, 아이가. 응?
수익을 많이 본 게 아니라 눈탱이 많이 묻다 아이가. 그지?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면 될 테고, 자, 뭐 그만 해요. 특별하게 안 좋은 섹터 현재 잘 안 보이고요. 다만 5G 추가 낙폭 나옵니다.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 안 돼요. 최근에 5G 해라는 소리 들었습니까? 조심해라 하고 안 한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한다고 딱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와의 차이점일 겁니다. 먹기는 여기까지 가 신나게 먹어놓고 흔들리니까 안 해. 밑으로 처집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게 많이 처져요. 꼭대기 물린 사람들 안 돼요. 5G 오늘도 약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메모리 쪽 비교적 강세. 자, 휴대폰 부품이 좀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폴더블폰이 반응이 괜찮다 하거든요. 자, 휴대폰 쪽이 부품이 잘 돌아서고 있고요. 중국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돌아서고 있고요. 화장품이 오늘 비교적 강세. 남북 경협은 뭐 그만이네요. 반반입니다. 자동차 부품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자동차 오늘 플러스 전환 가능할 겁니다. 아마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며칠 동안 반발 매수세라도 한번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혼조세입니다. HLB도 2% 하락, 메지온, 신라젠 다 1%대 하락. 그에 비하면 전통 제약주들은 빨간불.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 꼽혀 하시면 왼쪽에 좋아요 나옵니다. 누르시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실시. 이런 거를 장중에 알려드리니까 원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배웠으면 어떻게 알 겁니까? 그죠? 미국 선물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됐잖아요. 그죠? 왜? 아까 보여드렸잖아. 지금 미국 올라가니까, 그죠? 올라가고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0.3 빠졌다니까요. 그죠? 근데 안 빠지고 올라갑니다.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미국 선물이 양호하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님 어저께 돈 있다를 좀 빨리 하루 이틀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여기서 제가 사라고도 이야기 했거든 분명히. 그죠? 그러면 4% 이상 또 한번 손실 축소하는 좋은 매매 될 수 있었는데 이걸 사라 소리 못해. 여기 인근에서 말했기 때문에 돈 있다고. 그죠? 좀 아쉬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사놨어야 되는데. 에드님 어서 오시고요. 자, 시린 수고하고. 시리가 아니고 큐리야. 시리 누나 안 오셨지? 혼날라. 아유 오케이. 하이닉스 1.24 갑니다. 노 프라블럼. 전일 삼성전자 강하게 간 반면에 하이닉스는 좀 가다 쳐졌거든요. 대번에 키 맞추기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겁니다. LG 이노텍 홀딩 가능. 잔머리 굴리다고요? 아, 놀랬죠, 어저께. 4% 올라간 거 보고. 이야, 역시, 닥터케이 허접은 아니구나. 어저께 사라 할 때 살걸. 아, 괜히 버텼네. 이렇게 생각하셨죠? 조금. 허접은 아닙니다, 닥터케이가. 삼성 SDI, LG 안 좋게 봅니다. 간단하게 SDI 우리도 가지고 있다가 이거 털었거든요.
하락 추세 전환 안 좋고요. 아, 2차전지 불 막 납니다. ESS 안 좋아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2차전지 아닙니까? 완전 하락 추세 안 좋게 봅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경상도 말로 깔치 듣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안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나마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는데 관심 없어요. 뭐 관심 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관심 있습니다. 그죠? 기회 잘 보시고 하이닉스는 적당하니 여러분들 접근해도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위를 강하게 뚫어야 돼요. 눌려주고 상승 추세 전환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완전 상승 추세 전환 일부 직전이거든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잖아. 48,000엔 샷했습니다. 여기서 딱 샀어. 퍼펙트. 야, 손가락 밑으로 껌새끼들아, 보이냐? 오늘도 하나 꼽아 있네. 등신 같은 게. 응? 형이 이렇게 잘 맞추는데 뭐하러 손가락 밑으로 꼽냐? 꼽았으면 나가라. 이. 보고 있지 말고 꼽고 쪽 팔리게. 남자가 여잔지 몰라도. 응? 까칠하죠. 열 받았어요. 새끼가. 방송 올리자마자 밑으로 꺾고, 응?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꺾고, 야, 이 새끼야! 연예인 하나 죽은 거 못 봤어, 이 새끼야? 너는 임마, 그렇게 할지 몰라도, 상대편은 임마, 상처받아, 이 새끼야. 내가 꼭 상처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둥아리 조심하고, 손가락 조심해. 아, 하이닉스 20일 돌파합니다. 전일 무너지면 그대로 꼬꾸라지는 게 정상인데 안 무너지네? 노 프라블럼. 삼성전자 꼭대기에서 빠질 줄 모르고 있는데 던질 것 같아요. 안 던집니다. 이게 주도주입니다. 가는 것만 가는 주도주 차별화 장세 나온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딱 꼽아 넣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 들어오네. 노 프라블럼. 기아차 그죠? 우리나라 차 중에 현대차 기아차 빼고 나면 뭐 몇 대가 있습니까? 독점이에요. 거의 독점.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해요. 자, 돌아섭니다. 4053 사놓으세요. 추가할 사람. 돌아섭니다. 4053 사놓으세요. 41,100원입니다. 아, 기분 꿀꿀하네. 진짜. 오빠 차 한 틀어야 되겠어. 야, 뭐 쳐져 있다고. 그거 한두 개 쳐졌다고. 앞에 먹은 거 한번 생각해봐라. 앞에 먹은 거. 손가락 밑으로 꺾이는, 아이고. 오빠차, 뽑았다, 기아차, 예야. 약간 주춤한다고 좋지 않아, 예야. 차는 무슨 차? 기아차, 예야. 다시 와이. 자, 봐봐. 에디슨 수. 어제 반등할 거 보이니? 나 포카드라고. 어제 샀다 하잖아, 예야. 아직 못 샀다면 지금 살 수 있어, 예야. 랩으로, 그죠? 취향, 이야기 항상 있어요. 예야! 우후! 우후! That's right! 매수 가능, That's right! Just now! 야, 그래도 꿀꿀한 기분 아직까지 많이 안 사그러드네. 야, 랩으로 그죠? 종목 추천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 에디슨 수 어저께 낙폭과 데이 돌아선다 싶으니 매수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죠? 돌아섭니다. 이거 매수 타이밍이에요. 에디슨 수 돈 있으면 더 질러버려, 예야. 아이고, 참 미치겠다.
보여줬잖아. 현대 엘리베이. 여기서 낙폭과대라고 사라, 사라, 사라 했잖아. 올라갑니다. 그죠? 자, 남북 경협. 반반이에요, 반반. 크게 약세도 아니에요. 자, 시장은 약간 처집니다. 처져도 전일, 저점 내지는, 오늘, 오늘 시초가 이 정도만 안 무너뜨리면 별 무리 없어요. 자, 시장이 여기 20일과 120일 상당히 중요한 저항권이거든요. 이걸 갭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어저께. 그죠? 그래서, 여기만 잘 지켜내면 별 무리 없어요. 2060. 자, 더 쳐져도 2050만 안 깨면, 여기 밑으로 안 내려올수록 좋은 겁니다. 양호한 편이에요. 양호합니다. 순고력이 살짝 들어가도 무리 없어요. 자, 지수로 보자면 여기서부터 힘없이 올라왔어. 한 3일 동안. 그럼 살짝 조정받는 게 당연하죠. 그죠? 현재, 기관 외국인 양매도 넣었습니다. 선물을 팔았다, 샀다 하면서 컨트롤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님, 누가 좌지우지한다? 주식 쌍초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이 그냥 갖고 놀아요. 이게 똑같이 움직이잖아. 팔면 빠지고, 사면 올라가고. 너무 간단하네. 너무 간단해. 시리 누나 오셨네. 아까 실수해가 시리야 이랬는데. 그때 못 들었죠? 아이고. 헷갈려. 시리, 큐리. 아유, 많아, 많아. 바이오는 좀 흔들립니다, 현재. 셀트리온 18만원 깨지면, 18만원 깨지면 조금 축소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유. 풀러서 들어왔대. 아유, 오케이. 자, KMW 빈츠님 들어와 계신가? 아, 들어와 계시네. 빈츠님 공매도 플러스 걸 68,000원인가 그렇죠? 더 들고 가세요. 그냥 쭉쭉 들고 가세요, 공매도. 아유, 웃겨. 아니, 공매도 리딩도 하니까 웃겨요, 진짜. 여기 깨지는 순간 난리 납니다. 여기 62,000원 깨지는 순간 난리 나요. 난리 납니다. 더 매수 포인트 더 늦게 잡습니다. 지금 흔들림 딱 나옵니다. 지금 5G가 차익신 오늘도 지금 3% 가까이 빠지잖아. 그죠? 어저께도 빠졌고. 여기서 사기가 조금 부담돼요. 지금 전략을 약간 수정합니다. 여기서 반등한다 산다 하여튼 고민 좀 해볼게요. 너무 강하게 밀려요 지금. 기아 반등하면요, 기아는 좀 길게 들어가고 싶어요. 반등한다면 여기 43,000원권까지 가면 뭐 손실 그렇게 많진 않은데 올라갔다 밀렸다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죠? 실적이 지금 엔진 결함 때문에 실적 많이 까먹을 거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깜짝 어닝 스프라이즈 넣는다면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봅니다.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43,000원. 쉬리님 보고 제가 추가하라 했나? 추가하라 했나? 기아차. 좀 헷갈리네. 추가하라 하고 난 다음에 빠졌나? 어저께 제가 혹시 추가하라 그랬어요, 시리님? 헷갈려요. 우리 유료방에는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헷갈려요.
뭐하고 갔습니까? 지수하고 똑같네. 뭐 지수하고 똑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시총 15% 차지하고 있는데, 뭐 지수하고 거의 똑같지. 뭐. 그죠? 들고 가면 돼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셀트리온, 중장기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했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때. 그냥 추가했다. 잘했어요. 올라가네, 일단. 생각이 비슷비슷해지잖아. 그러니까. 그죠? 뭐 저하고 1년도 넘었는데, 생각이 그래도 비슷비슷해지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저하고 더 비슷해지고 저를 뛰어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 되게 기뻐서 박수를 치겠죠. 그죠? 아, 카카오가 좀 이거 시원찮네. 따로 시원찮은 게 아니라 이거 뭐 계속 박수권이에요. 여기 빵 치고 가면 한번 더 치고 가고 여기서도 빵 치으면 위로 한번 치고 가면 좋은데 쫙 지지부지네요. 박수권입니다. 그렇다고 던지고 놓기도 좀 그래요. 여기 가면 한 3분의 1이나 이번엔 좀 던져야 되겠어요. 아유. 수익이니까 상황 봐서 던지고 여기 박수권 상단 내지는 볼린저 밴드 상단 가면 좀 줄일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파다닥 거리는 거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까보다 싫어해 하나 더 꼬피가 있네. 자, 현재 코스피 외국인 기관 쌍클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5억 규모로 매수, 기관은 19억 규모로 매도. 선물 왔다리 갔다리. 5G 오늘뿐만 아니라 어저께도 뵀잖아. 그죠? 5G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해요. 그죠? 느낌 딱 왔거든요. 이거 다 왔다. 다 왔다 그랬잖아. 다 왔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8% 끝내주게 먹고 요거 딱 피하고 한번 리바운드 나오고 여기 들어가 또 먹어내고 이제 안해 이거 다 피하잖아. 그죠? 여기 밑에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바이어도 비교적 조심해야 돼요. 딴 게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빨리 한번 돌려볼까요? 그죠? 셀트리온 저항권이고요. 올슨 깰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저항권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지권입니다. 20일에 지지권. 아침에 신문 보니까 그죠? 뭐 약 판매하나 좋은 거 있다던데. 그죠? HLB 꼭대기 중에 꼭대기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 딱 깨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매지원 마찬가지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이 있겠죠. 얼마 물렸습니까? 20만원 찍었는데 17만원 아닙니까? 3만원 15% 빠졌어. 그냥 사자마자.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 수급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이닉스 오래간만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기아차 오늘 매수세 들어오네. 최근에 기관 외국인 핵폭탄 두드려 맞으면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좀 빠졌어요. 카카오 오늘도 들어오네. 닥터케인 뭐 어떡한다. 기관 외국인 안 사는 거 하질 않아요. 쌍끌이 매수세 쩝 들어와요. 카카오
현대 엘리베이. 오늘도 들어오네. 오늘도 들어오네, 외국계. 여기 보시면 일방 매도 안 나와요. 아까 기아차는 보셨습니까? 이렇게 좀 3일간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현대 엘리베이 그렇게 낙폭 심한데 많이 안 두드려 맞고 사 들어옵니다. 낙폭 과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 전반적으로 시원찮습니다. 지금 또 약세 거의 전환되고 있습니다. 코덱스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신문에 제가 캡처해드렸죠. 셀트리온 제약이 간 연양제 그죠? 아침에 제가 신문 캡처해드렸어요. 어디갔냐. 우루사 따돌린 코덱스 셀트리온 제약 효자다 뭐 그죠? 처방 많이 해준다 이런 신문 캡처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별 무리 없어요. 여기 안 깨고 반등한다면 무리 없고 아침에 그냥 살짝 흔들어줬다. 자, 외국인 핵가닥 돌아서 기관도 돌아서면서 여기 위로 강하게 쌍끌이 들어오면 위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좋아요. 지금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이평선 밑에 많이 깔아놨어요. 양호.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뭐 그만. 일본 출발. 갭 상승해서 떴습니다. 야, 이 아시아나 그죠? 이런 쪽에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뒤따라 가려고 상당히 지금 수급이 괜찮으실 가능성 높아요. 새해가 뭔데? 그냥 종목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왔죠.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디가 매수 포인트다? 여기. 1500원이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 위에 하면 안 돼요. 더 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박살납니다. 하지 마세요. 제과, 제약, 화장품, 포장재. 세하. 저는 원래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거래 뭐 몇 개 되고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뭐 몇천원짜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안전한 투자를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바다닥거리면 뭐 십몇 프로 금방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까질 때도 그냥 까져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더 추구한다. 많이 먹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많이 못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많이 먹지 못하더라도 많이 안 까질 수 있는 안전한 종목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자,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안 눌렀다.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누른 사람 누르면 안 돼요. 없어집니다.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와, 5G 세게 팬다. 박살 내고 있어요. 차에 실어 넣는 거거든, 이거.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초반에 접근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다니까,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야, 이거 과연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암만 봐도 주도주야. 그래서 여기 딱 깨지면 손절한다는 딱 시그널 딱 드리면서 했어요. 그죠? 와, 참. 아, 뭐 생각 없이 꼭다리에서 8만원 산 사람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20% 넘게 빠졌어요, 지금. 20% 가까이 빠집니다, 지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지.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지. 20%에서 마이너스 멈추면 다행인데, 빠질 게 눈에 더 보입니다. 훨씬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최근에 KMW 띄엄띄엄 봤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돼가는가. 이 기관 패대기 치는 거 보이십니까? 기관이 패대기 친다고요.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 계속 패대기 치네. 물론 족족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도 보니까. 그죠? 외국인이 사주는 건 좋은데 기관이 많이 패면, 그죠?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이틀 동안 같이 패는 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빠집니다. 이거 지금 보이시죠? 예전에 하도 열받아가지고요. 셀트리온 진짜 주식 선물로 매도 때려버릴까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셀트리온은 우리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거는 실행에 옮기고 있진 않습니다만 공매도도 일종의 뭐 투자의 한 방법이니까 그죠?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걔 문제라서 그렇지. 야, 기아차가 가다가 또 밀리네. 이거 참. 3,000원이면, 3,000원이면 그래도 2점 몇 프로 되는데 이거 치고받고 하면 되는데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래 중장기 많이 한 분은 짧게 짧게 사고 팔고 이러면 좀 그게 어색해요. 새로 오신 분이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하란들 했으면 따따블로 먹었어요. 여기서 끊고 여기서 사놓고 이랬거든요. 박스권 팔아먹고 또 내려 또 사놓고 또 팔아먹고 사고 팔고
원님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죠? 여기 처진 팔아라 그랬거든? 여기 다시 사놓으라 그랬어. 4% 막 먹는 거야. 또 팔고, 또 내려가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 안에서 계속 매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채팅방에도 그렇게 날려드렸고, 그죠? 자, 미국 선물이 좀 처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처집니다, 조금. 자, 1봉만 보면 세부 내용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분봉으로 5분봉입니다. 5분봉을 이렇게 놔두고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궤적이 잘 보여요. 참고를 하십시오. 금은 당장 강하게 못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 예측도 아직까지 안 틀리고 있어요. 아유, 하닝스도 좀 시원찮네. 이게 뭐 업종, 시총 최상위 종목들이니까, 그죠? 시장 흔들리면 같이 막 빠집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를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빨갛고요, 밑에 좀 파란 게 많이 보여요 지금. 그에 비하면 코스닥 시총 상위 초상위 중에는 거의 빨간불입니다. 바이오가 다시 살 돌아서고 있고요, 다시 빨간불로 살 돌아서고 있고, 남북 경협이 조금 시원찮아질라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안 좋습니다 오늘. 5G 매우 안 좋고요. 전일 낙폭제 있었던 자동차 부품 돌아서려는 시도 놓는데 자동차 부품은 비교적 양호한데 현대차 기아차는 좀 시원찮습니다 현재. 통신주 중에서는 U플러스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모양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들어오고, 외국계 기관 최근에 좀 들어옵니다. 돌아서고 있어요. 돌아서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박중현님은 예전에 제 방송 좀 자주 들었던 분 아닌가요 혹시? 의료기기, 미용 관련 클래시스 이것도 좀 관심 있습니다. 외국계 많이 들어와요. LMS 다시 치우고 가는 모양이죠. 저 이 아침에 딱 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리님이 관심 있는 종목이죠.
프로그램 코스피는 250억 규모 매도고요. 코스닥은 60억 규모로 매수 유입. 베이시스 0.68입니다. 자, 시장 뭐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자, 외국인 전일 많이 사주다가 지금 66억 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프로그램 매도세에 비하면 좀 매도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관이 살짝 순고력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개인이 풋옵션에 20억 사고 있고 콜옵션에 15억 사고 있으니까 풋옵션은 더 많이 사라. 그럼 안 빠져요. 잘. 업종 대표주 중에서는 삼성 SDI가 낙폭이 좀 큽니다. 3% 하락이고요. 아침에 분명히 시작하자마자 물어봤을 때 안 좋다 그랬습니다. 빠집니다 많이. 한국 조선해양 최근에 조선주 좀 턴하면서 상당히 오름폭 있으니까 오늘 좀 조정받는 것 같습니다. 2.7% 빠지고 있고요. 나머진 다 그만합니다. 오늘 자동차가 조금 반등을 하려고 폼은 잡고 있네요. 자, 코스닥에서는 5G 폭락이라기엔 좀 그렇고 상당히 낙폭 세게 전일과 추가해서 지금 두들맞고 있습니다. 5G 조정권이니까 고점에서 들어간 사람 안 돼요. 안 됩니다. 최근에 5G 해라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이렇게 보면서 오늘 어디 섹터가 강한지 안 강한지 봐야 되고 이렇게 벌었잖아요. 여기를 들어가면 되질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숙님, 기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종목 갖고 있다. 너무 고점에서 잡았다. 잘 처리하고 나오셔야 되죠. 그죠? 닥터K 방송들 최근에 좀 들어보셨다 하셨으니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실시간 녹화 다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녹화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죠? 그리고 카페에 수익은 뭐 좀 내는지 궁금하신 분은 방송 링크 밑에 다음 카페 링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죠? 수익은 좀 내는지 안 내는지 있을 겁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십시오. 유료 채팅방 운영 중입니다. 풀타임으로 그냥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끝 아닙니다. 계속 보내드려요. 계속 시장상 계속 보내드립니다. 진정한 리딩방이다.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시장상을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 그죠? 회비 월 50만원이거든요. 그죠?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무료 방송도 지금 웬만큼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려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죠?
뭐 전략 다 알려주고 종목 다 알려주고 하니까 유료방 들어올 생각을 안 하시잖아. 들어오신 분 계시긴 한데 장 중에 흔들흔들할 때 리딩 못 받잖아요. 무료방 여기 아침에만 듣는 분들은 그죠? 그거 내가 비중이 웬만큼 되면 한 번에 휘청할 때 몇백 날라간다 생각하시면 회비 50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입하셔라. 전 그렇게 권유 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억단이 갖고 있고 몇천 갖고 있으면 한번 휘청하면 몇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서 판단 한번 잘 할 수 있는 그죠? 도움 받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일이 이렇게 일일이 다 해가지고 보내줍니까? 유료방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해줍니까?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10시 반에 개장되는 중국 시장 어떻게 출발하는지 잘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조금 현재 선물이 미국 선물이 약간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 별로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스트레이트로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면서 조정받을 수 있는데 20일만 지지하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전일 휴장이었던 니케이가 재개하면서 1.45%를 강하게 전고점 인근까지 돌파하는 상황,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시아 시장도 별 무리 없으니 큰 걱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S 표시, 달러 표시, 이거 닥터케에게 별풍선처럼 후원 가능한 겁니다.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힘 더 나겠죠.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요. 추천 방송으로 주식 생초보 탈출 팁, 그리고 출근길 10분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마스터하기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